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원 차장께서 오늘 장 특징주로 보고 계신 종목 메타버스에서 찾으셨군요. 네, 덱스터라고 하는 종목인데 동사의 주가가 오늘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합니다. 장중에 20%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역시 메타버스가 되겠죠. 네. 참고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6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스터는 물론이고 자이언트 스템이나 선익 시스템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죠. 하지만 우리가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철저하게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들면 2018년, 19년 당시에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 흐름이 매우 좋지 않죠.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반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했는데 분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타버스가 되든 이런 덱스터가 되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동사가 오늘 변동성을 최근 1개월간 다시 큰 폭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쉬운 건 윗꼬리가 많이 나왔죠. 조정이 약간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신규로 해당 종목을 진입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참고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덱스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합니다. 황윤석 대표님께서는 어느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추셨나요?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이연제약을 좀 봤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사실은 전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연제약은 지금 카티세포 치료제라는 그 항암신약 쪽에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10조 규모, 2024년이 되면 이 카티세포 치료제 시장이 이제 10조 규모로 커진다고 하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식약처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 1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큐로셀과 상업 생산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모든 항암 치료에 이게 듣지 않던 말기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80% 이상의 높은 치료 효과가 나타난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항암신약 같은 경우에 임상 2상이 네. 완료가 되면 기술 수출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네. 임상 3상이 지나야 이제 상업화가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네, 차트상으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백신이 없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조금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